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사실 많이 지루하잖아요.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도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기존에 보고 있던 테마라던가 주도주들만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이 연일 궁금해하는 종목은 무엇일지 인기 검색 탑10 종목을 가지고 내일장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재미가 없다고 제가 이제 한 마감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탈하시더라고요. 아, 전 되게 재밌었는데. 아, 오늘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재밌으셨나요? 제가 보는 종목들은 막, 급등락이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이거 너무 얄미운 멘트 아니에요? 아니, 뭐, 급락도 나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솔트룩스 같은 종목이 좀더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늘 시장이었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뭐 갑자기 훅 빠지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좀안 좋으시,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을 좀 잡으실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조금은 큰 틀을 잡아놓고 단기적으로 대응한 것과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것, 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을 좀 포트를 좀잘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탑10 종목 무엇인지 수상한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도 1등, 2등, 5등, 7등, 9등, 10등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로봇, 의료, AI가 키워드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3시 10분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종목인데, 포스코디엑스가 오늘도 또 왔어요. 0.86% 상승 마감했고, 일동제약은 상한가 마감, 그리고 금양. 그와 반대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먼저 첫 번째로 포스코디엑스 볼게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그 이슈가 정말 대단한지, 포스코디엑스가 연일 신고가를, 50일째 신고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내일장도 앞으로도 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기대감 속에 더갈 거라고 보십니까? 시가총액이 9조가 넘는 회사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수급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큰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올라가는 게좀 어렵고, 보통은 이제 이게 뭐 ETF라든지 이런 자금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리 좀 선취매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DX가 빠지는 걸 보고 저는 좀 내일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수급을 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단걸 보니까 뭔가 내일장은 좀 주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를 갖고 있는 게 LNF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LNF랑 포스코 DX의 주가는요, 원래 이거 같은 이슈라면 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전 상장을 했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그닥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거는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밖에 없고요. 그럼 포스코 예, 퓨처엠 때 포스코, 기업 때문에 가는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같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포스코 DX가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약간 포스코 그룹이 약간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10년, 11년 가까이 그 주식시장에서 잊혀졌던 포스코 그룹이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굴뚝산업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DX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지금은 포스코 DX가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DX가 이렇게 연이 오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만 사서 가는 거는 아니다. 힘들죠. 이제 좀 있으면 1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근데 10조짜리를 개인들이 사서, 물론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사서 올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그닥 그렇게 자금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자금의 쏠림이라든지 뭐 간접 투자되는 자금들, 뭐 그다음에 그 지수 편입하는 그런 펀드들에서
이런 것들을 사면서 이제 올라간 가능성이 높,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죠. 지금 너무 싼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포스코 DX가 너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그 이전 상장 기대감 때문에 특히나 포스코 퓨처엄이 예전에 보여줬던 그 그렇죠. 불꽃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오늘의 윗꼬리를 봤을 때는 살짝 쉬어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다 끝이라고 보진 않고 또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동제약으로 가볼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동 홀딩스도 오늘장 많이 올랐는데 그 비만 당뇨 때문에 오른 거죠? 일단 뭐 지금 치료제 하나를 일상을 승인받았다. 네. 일상 통과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계획서를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치?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걸로 상한가 간 걸 보고 참 야 이게 저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굶진했다, 굶지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시장이 또 마침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의 분위기가 AI가 촉발한 여러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일동제약에까지 좀 미쳤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당뇨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좋았고 뭐 아이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또 하나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군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이제 사실은 뭐 방구만 꼈는데 완전히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저는 이거는 아마 이제 일상 성공도 아니고 보통 이제 예전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한참 할 때 보면 한 임상 1상 통과 그다음에 2상 통과 3상 통과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사실은 주가가 한 번씩 점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막상 3상 통과하고 나면 거의 꼭지거나 아니면 네. 2상 통과하고 나면 한참을 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상에서 3상 넘어가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을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동제약 오늘은 상한가 마감했지만 내일장은 다운일 거죠? 좀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음봉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동제약. 그럼 일동제약을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 사실 노브도 디스크만한 종목을 찾을 수는 없지만 네. 일라릴리만한 종목을 찾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장격으로 펩트론을 보고 있잖아요. 네. 펩트론이랑 일동제약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일동제약의 지금 단계는 낮은 단계겠네요? 그렇죠. 너무 낮은 단계죠. 그럼 펩트론을 차라리 비만 딩교 쪽으로 그쵸. 본다면 펩트론은 이제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죠. 이제 네. 조만간에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도 잘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펩트론 쪽을 보시는 게 차라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주가 차트는 워낙 바닥에 있지만 일동이 이제 스타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임상 1상 2상 끝날 때 이미 또 그 유행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핫했는데 이 일동제약의 1상 뭐 계획 승인 받았다라고 하니 랭크 오른 거고요. 그렇지만 현 구간에서 따라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만 당뇨 시장을 노린다면 나는 펩트론으로 가겠다. 펩트론이 탑픽이에요. 그쪽 시장 안에서는? 지금은 펩트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을 그래서 다운으로 만약 내일 갭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음봉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8위는 딥노이드 갈게요. 어제 저희가 이 업앤다운 시간에 김영민 매니저가 나와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고 갔습니다. 네. 지금 AI와 로봇이 대세다라고 했는데 딥노이드가 루닉과 뷰노 사이에 숨겨져 있다가 오늘 쏘아 올렸어요. 12% 넘게 올랐거든요. 이 종목 내일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뷰노라든지 루니치 갈 때 왜 딥노이드는 안 가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딥노이드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MRI라든지 이런 그 찍은 영상들을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보면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을 내놓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뇌 MRI 를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차트를 보면 딥노이드가 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조정이 나와도 아마 또 내일 시장이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지금 이제 보면 최근에 보면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정이 짧게 나오면서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네.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딥노이드도 뷰노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뭐 JLK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맞아요. 지금 둘 다 보면 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JLK 같은 경우는 MRI로 이제 그 MRI가 아니라 이제 뭐냐 뇌졸중 관련된 거에 집중돼 있다면 딥노이드는 뇌 전체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분석하는 시스템들 의사들이 좀 편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환자들도 뭐 진단이 보통 뭐 이제 찍기만 하면 한 10초? 뭐 JLK 같은 경우 4초에서 10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딥노이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네.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저는 뭐 딥노이드는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 일동제약과 펩트론을 비교하면서 차라리 펩트론이 지금 더 계약 이전의 단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라고 했잖아요. 딥노이드도 루닛하고 비교해 본다면 루닛이 갖고 있는 훨씬 더 기술이 많다 보니 딥노이드를 차라리 보기보다는 루닛이 이미 올랐다 하더라도 뒤늦게라 따라가 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사시면 되죠. 네, 루닛이 대장이죠, 지금. 네. 네, 대장이고 루닛이랑 뷰노가 이제 1등, 2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딥노이드나 뭐 JLK 같은 경우는 또 나름의 또 자기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의 장점은 그쪽은 이제 큰 걸 보는 시장이라고 보면 네.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뇌 쪽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소프트 개발을 해놓은 거를 여기저기 병원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고 딥노이드는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JLK는 이미 1600개, 160개 정도 병원에 이미 다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 미국의 이제 FDA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는 아닌데 네. 바이오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바이오와 비슷하게 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또 에코프로 매매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어디 뭐 지수에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또 ETF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수급적인 요인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뭘 선택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뭐 너냐 나냐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해도 그 시소가 계속 올라간다 하늘로 같이 그쵸.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에 딥노이드 내일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금양을 볼게요. 금양도 참 계속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금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리튬일 테고요. 그로 그렇죠. 인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 금양인데 금양에 대해서는 지금 현 구간 투자 포인트를 뭐로 가져가야 될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횡보장을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더 클까요?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오늘은 이제 올라온 이유가 사실은 뭐 부산 기장 쪽에 공장을 하나 예,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보면 뭐 면적이 4만 평 규모인데 오, 예.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4개 라인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에 이제 원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일단 22년 4월부터인가 이미 조금 일부 만들기 샘플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25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보면 사실은 25년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다가 얘기했던 탄산 뭐 리튬 공장도 사실은 이제 부지만 확보해놨지 뭐 삽을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의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투자 포인트들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사업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일정대로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가는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죠. 지금 아직 공장이 아주 미미한데 2차전지 관련된 공장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짓는 건 이제 처음이죠. 네. 근데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쉬어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뭐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이제 궁금해서 또 오늘도 많이 또 찾아보셨죠. 찾아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금양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코프로와 비슷하게 약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 없으신 분들은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양 성장 모멘텀은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주가는 먼저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금양을 공부하고 리튬 관련주를 공부할 때 리튬 가격의 전망을 분석하시는 사람마다 되게 가지각색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몰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때는 향후에 리튬 가격을 되게 낮게 측정을 해서 그래서 금양의 PR이라든가 뭐 에코프로의 PR이 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이 리튬가 산정은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을 유가를 추측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거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리튬 광산들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배터리가 남아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리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은 결국엔 중국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주가 그 한 뭐 6월부터 지금까지 한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탄산 리튬이. 네. 탄산 리튬을 어떻게 보면 또 재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50% 빠졌습니다. 아, 많이 밀리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싸진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2차 전지 업종이나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지만 긴 관점으로 보면 이게 빠져야 배터리 가격이 싸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옛날에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태양광 이제 막 중국에서 사업을 막 확장시킬 때. 그때 그 급등했던 OCI가 지금 그 자리를 못 가고 있죠.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계속 떨어진 것처럼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변동폭이 있다가 이제 다 각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가격 수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안정화되는 흐름을 가져가야 사실은 애널리스트도 편하고 투자자들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단기에 너무 이제 리튬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수요가 너무 많이 붙으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조금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 향후에 또 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그게 그렇게 급등할 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들도 예측이 틀렸고 또 앞으로도 네. 이 원자재를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런 면에서 금양의 향후의 주가를 현 구간 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셀 3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하실 때 보면 네. 이게 아니면 이게 되고 뭐 삼성전자가 이거 하니까 하이닉스 망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옷도 고급 브랜드도 있고 뭐 중저가도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다 팔고 다 먹고 삽니다. 네. 이제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배터리가 많이 남아서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가장 반대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왜요? 노스볼트나 이런 회사들은 아, 자기네 배터리 써야 되는데 그죠. 이제 배터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저가 공세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힘들겠죠. 그러면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덤핑으로 치면서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 극단적으로 이게 약간 그 뭐야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가 남아서 간다고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겠죠. 당연히 삼성 SDI가 가장 거기 유럽에 적극적인데 근데 삼성 SDI도 지금 LFP를 망간을 집어넣어서 업사이드한 거를 선보였죠 이번에 독일에서.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SDI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LFP도 만들어줄게. 근데 사실은 LFP 만들어주면 조금 뭐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그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예, 결연한 의지. 저희 시청자분이 나 중고등 학생 됐다고 청소년 됐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네. 아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네. 좀 매몰돼 있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네. 뭐인지 도인지 알고 싶어요. 확인받고 싶어요. 네, 근데 거린 경우도 많고요. 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추세에 세삼사들도 잘 대응하고 있다. 네, 예.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금연까지 봤고요. 전체적인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운이 좀 더 많네요.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딥노이드만 업을 주셨고 나머지 종목은 전체적으로 다운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아니 뭐 회사들이 나빠서 다운이 아니라 네. 이제 추세가 조금은 이제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일동지가 아까 말씀드렸고 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DX는 이제 포스코 그룹들도 좀 쉴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DX가 오늘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레인보우도 오늘 윗골을 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당분간은 로봇이랑 이쪽 뭐 AI 관련된 것들이 좀 강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의 이건희 부장이 꼽은 베스트 탑 종목은 어떤 걸까요? 아, 세 종목이요? 탑 종목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베스트 종목. 뭐 딥노이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그 뇌 관련된 것들 좀 공부를 해봤는데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거 오면 그러니까 그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병원 얼마 만에 가야 되는지 혹시? 아 골든 타임이요? 네. 예. 그 하루 안에. 4시간 30분 안에 가야 됩니다. 6시간 넘어가면 물론 살아나실 수는 있는데 네. 잘못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이제 약간 일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딥노이드나 JLK를 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열심히 달려서 갖다 줘도 데려다 줘도 병원에서 이게 처치가 빨리 안 되면 진단이 네. 빨리 안 나와서 의사가 빨리 처치를 못 해주면 사실은 뭐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앰뷸런스도 빨리 가야 되고 뭐 이것도 가야 되기 때문에 딥노이드 오늘 좀 모르긴 했지만 아마 내일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지더라도 추세는 당분간 이어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게 한 1,3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또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만 원 돌파했는데 좀 길게 보실 것 같습니다. 4만 원 제시해 주셨고 순절가는 24,500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종목 10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건희 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